코로나 걸리고 참 운동 열심히 했던 길입니다. 오늘은 가을이네요. 지금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렇게 아이비가 꽃도 피고 플레금이 너무 좋네요. 플레금이 향긋합니다. 신선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아, 색깔 너무 이쁘다. 그쵸? 아, 이뻐요. 어머나. 네. 오늘은 지인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아, 좋다. 아, 메타세카역에. 얘는 백문동 꽃길.
할머니들 산책 나와서 벤치 앉아 또란또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네요. 좀 차 소리가 많이 나죠? 여기 대로변이라 그래요. 4차선 도로변. 네. 전 이 길을 좋아한답니다. 창원에는 참 길이 좋아요. 이쁘고 잘 돼 있어요. 저 앞에 봐봐요. 얼마나 이뻐요. 단풍들이 너무 이쁘죠? 자, 횡단보도로 길 건너고 맑은 하늘에 단풍잎 색깔들 봐요. 너무 이쁘죠? 개천가로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5분인데 아,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있네요. 아, 이쁘다. 너무 이쁘죠? 개천가를 걸어서 지인 만나러 가겠습니다. 우리 스터디하는 팀인데요.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지인들입니다. 만남 장소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넓어. 아, 너무 예쁘다. 잠시 멈췄어요. 사람이 지나가서, 그리고 앞에 사람이 없어서 폈습니다.
쟤들은 왜 저기 있지? 왜 합류를 안 하고 저기 있을까요? 두 마리가 있네요. 아, 길 좋다. 자, 멀리 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 이쁘죠? 아, 이거는 안 보인다, 그죠? 이렇게 해서 가겠습니다. 니들은 왜 거기 있어? 응? 니들은 왜 거기 있어?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창원천. 민들레 씨앗도 있네요. 개망초가 너무 예쁘죠? 네이크로바. 꽃도 피었네요. 이게 이름이 뭘까요? 여기는 아직 꽃이, 개망초 꽃이 예뻐요.